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또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된 만큼 오늘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7월에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나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뭐 예상한 수준에서 나왔는데요. 네. 뭐 조금 특이한 점은 7월 금리 인하를 몇몇 위원들이 주장했다라는 것. 그래서 뭐 7월에도 이제 인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네. 좀 상당수는 아니지만 네. 몇몇이니까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거고요. 대다수의 위원들은 뭐 9월 금리 인하를 뭐 적절하다. 그리고 고용의 위험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 위험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즉 지금 금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네. 7월에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모두가 다 동결에 일단 투표를 하긴 했었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 엇갈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저희가 먼저 확인했던 의사록을 통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힌트까지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파월 의장은 뭐 지난 FOMC에서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뭐 조금 유연하게 가능성을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죠. 네. 뭐 비슷한 수준에서 이번 잭슨홀이 이제 오늘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는데 토요일까지 진행되죠. 네. 파월 의장이 아마 비슷한 논조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뭐 어쨌든 파월 의장에 조금 더 강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즉 50BP 인하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조금 파월 의장을 주목하고 있을 건데 아무래도 뭐 파월 의장이 몇 BP 인하한다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다음 달 초에 나오는 이제 8월 고용 지표 그러니까 뭐 즉 들어오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50BP도 가능해. 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물가가 더 안정되게 나오면 뭐 50BP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겠지만 네. 유연한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50BP 날 수도 있겠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늘 그래 왔듯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밤 발표됐던 이 연간 고용자 표를 확인을 했을 때 생각보다도 더 큰 폭의 이제 하향 전환이 됐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고용 시장이 조금 풀려져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몰랐던 사실이 아니고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추측은 많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았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다만 290만 명을 이제 고용을 받는데 지난 1년간 지금 예비 수정치입니다.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할 거고요. 근데 한 몇 년간 지금 보면 뭐 매년 이 수정 발표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지금 워낙 이제 고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시장이 화들짝 놀랐지만 한 81만 건 이상 부풀려졌다. 특히 전문 서비스, 제조업 쪽에서 특히 전문 서비스가 한 1.6% 정도 감소했고 제조업과 숙박 레저가 한 0.9% 부풀려져 있는 걸로 이제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불법 이민자라든지 뭐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차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용 지표가 뜨거운 상태에서 적정한 수준 혹은 냉각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금리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연준이 몰랐던 사실이면 뭐 영향을 주겠죠. 네. 이게 25BP는 안 될 거고 50BP 나야 돼 이렇게 갈 거지만 네. 연준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특히 통화 정책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밤에 발표됐던 수치 또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코노미스트께서 예측하시기로는 이제 올해 남은 FOMC
어느 정도 속도로 또 어느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9월 11일 날 25BP, 네.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11월에도 25BP에서 올해 세 번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연속 인하할 정도로 미국 고용이 굉장히 크게 식고 또 경기 침체가 코앞에 닥쳤을까라는 네.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과 12월, 11월에는 좀 건너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이나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최근도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환율입니다. 환율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 1,300원대를 좀 지키는 조금 제한적인 강세, 약간 강보합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엔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네. 조금 약보합이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이 이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뭐 스웨덴 중앙은행도 지난주에 금리를 이번 주에 금리를 또 두 번째 인하했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준에 동조해서 전체적으로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상징적으로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에 뭐 얼마가 됐든 한 150BP에서 200BP 사이에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이번 9월부터 당긴다라는 것은 달러 약세 요인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금리 차이라든지 또 미국 경제의 여러 가지 올해 경제 성장률도 한 2.5% 나올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한 1.7% 예상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조금 양호한 성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기보다는 네. 조금 달러 인덱스 100을 중심으로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좀 보합 국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300원대는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환율 상황이 이어질 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될까요? 네, 환율 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엔캐리가 다 청산됐다고는 하지만 네. 추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뭐 전체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금융 컨디션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머징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지금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을 조금 좀 우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한 1,200원대로 떨어지는 추세라면 네. 외국인들도 이제 그걸 의식해서 원달러 강세를 의식해서 한국의 바이코리아를 계속 강하게 조금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 여건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그렇다고 뭐 팔 수는 없는 팔아서 좀 다른 나라 갈 수도 없고요 네.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좀 애매한 수급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바이코리아를 외칠 만큼 강력한 시장 상황이 형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 앞서서 먼저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일본 측의 입장을 이제 곧이어서 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내용들이 예측이 될까요? 네, 지난번에 긴급 회의에서 네. 재무성과 이제 뭐 BOJ 총재가 모여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뭐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뭐 선언을 한 상태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의회 보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또 일본의 금융시장에 중대한 좀 위험 요인이 조금 포착되면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무조건 결정된 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산 쪽의 채권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채권 쪽에서는 최근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조금 그 채권 시장 강세를 지금 점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좀 금리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는 이제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요.
장기 금리는 오히려 조금 뭐 올라가거나 뭐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4%대에서 조금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밤에 3.8 정도를 이제 겨우 지키는 선에서 금리 하락이 수익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3.5% 이하로 뚫고 내려가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높고 경기 침체가 뭐 지금 곧 닥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 곡선이 좀 가팔라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장기 금리는 조금 버티고 4% 언저리에서 버티고 단기 금리는 떨어지면서 좀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벌어지는 다시 수익률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국면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채권 시장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국채 금리의 강세 이자율의 하락을 조금 베팅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차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이 시장에서 제일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금통위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이 또 이어질지 아니면 먼저 기습적으로 인하를 할지 여러 가지 예측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우리나라 오늘 금통위에서는 아마 동결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유력하지만 한은이 먼저 내리기에는 우리나라 여건이 좀 물가 쪽은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물가에도 좀 함정이 있는 거고요. 주택시장에 임대료만 우리나라는 반영됐기 때문에 CPI에서 한 9%, 미국은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미국이 금리를 9월 11일 날 내리면 10월 11일 금통위에서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에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또 언급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공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갈 수 있을지 또 AI 반도체들 동반 수혜를 받아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떨까요? 네, 좀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저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 이 빅4는 사실 그 12개월 포워드 매출액이 상당히 양호하고 12개월 예상 그 마진율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8월 23일날 다음 주에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만은 나머지 이 빅3도 지금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월 증시를 이끌어가는 이 빅4라고 그럴까요? 네. 이 핵심 메가테크들은 조금 실적 면에서 다시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 그런 펀더멘탈이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9월에 조금 반등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